경기도 의회의장 장영국입니다. 경기도 의회 행정 사무관과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선 층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8기의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올해 행정사무관사와 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외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선 이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로 많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재확산을 보며 마음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이제 다시 방역의 고삐를 지어야 합니다. 다시 차분히 방역에 집중하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연말 어수선한 분위기는 자칫 확진자의 폭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추가 백신 접종, 거리두기 방역, 수칙 준수 등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병상관리, 의료대응 체계의 점검 등 유기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자치분권의 새 정기를 시작을 앞두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중심에 자치분권이 있습니다. 자치분권은 대한민국의 다음을 이끌 시대정신입니다. 주민이 직접 이끄는 지역의 발전이라는 주민주권의 실현이야말로 자치분권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내년 1월이면 정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더 큰 책임과 자율성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지방이 진정한 미래 대한민국을 발전을 이끄는 중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장사 속에 너무도 힘든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간 해이기도 했습니다. 제 10대 후반기 경기도 의회는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주역이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30년간 유지 부동이었던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을 이끈 선두에 우리 경기도 의회가 있었습니다. 감염병이라는 제약 속에서도 활발한 정책 의정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민생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 의정에 전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하며 다양한 도민 지원 정책을 이끌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축년을 보내고 이민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1년을 힘찬 도약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코로나19의 극복과 함께 주민이 이끄는 지역의 발전이라는 주민주권 시대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민년 새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